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와 관련해 전남 경찰이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은 120여 곳에 1,100여 명을 배치하는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사이버 수사팀은 온라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범행 예고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한편 전남 경찰이 수사 중인 흉기 난동 인터넷 예고 사건은 3건으로 그제는 나주를 범행지로 지목한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순천 해룡 산단과 여수 율촌 산단 등 지역 산단 일부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땅을 구입한 업체들이 경영난과 건축비 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1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여수 율촌 산단입니다. 공장이 들어서야 할 땅에 풀과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한 업체가 지난 2021년 2월 광양경제청과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인근 산업단지에서도 방치된 공장 용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19년 12월. 그러나 3년 8개월째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룡 산단과 율촌 산단의 용지를 분양받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넘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모두 7곳.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건축비가 크게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관련해서 건축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는 건축 비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룡 산단과 율촌 산단의 분양률은 100%에 달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정작 일부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에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7개 업체에 6개월 안에 착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환수 조치 같은 절차를. 정부가 지난 5월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착공 의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가운데 경제청은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첫날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일하던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점주가 없는 틈을 타 교통카드에 150만 원을 충전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8월 한 달간 찾아가는 여순 사건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저조한 데 따른 대책으로 오늘 승주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여순 사건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시 여순 사건 사실조사단은 2개 팀으로 나누어 기존 신고건에 대한 마을별 찾아가는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 인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건물의 젊은 감성에 맞게 리모델링되면서 요즘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허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륜산이 품은 해남 대흥사. 대흥사로 향하는 길목 한켠에 돌담 너머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신선들도 머물다 가는 곳이라 해서 유선관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1914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절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선관에서 이제 수도승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머물다 갈 수 있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던 숙소라고 볼 수 있죠. 한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네 채의 한옥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낮은 담장과 나무들이 찬사의 기운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유선관 외부의 모습은 100년 전 한옥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는 달리 오랫동안 손님을 맞이하면서 내부 시설은 많이 낡았는데요. 여러 차례 개조와 복원을 거쳐 현대식 감성의 숙소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대흥사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단 경치가 좋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소리도 들리고 뭔가 산속에 자연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특별하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 감성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또 좋은 자연이랑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더 특별했던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울창한 숲과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우리나라 최초의 여관, 1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한옥 스테이. 무더운 여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푹푹지는 폭염 속에 야외 활동하기도 힘든데 시설하우스에서 일하는 화훼농가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가마솥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상품성 악화와 소비 부진까지 겹쳐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한 시설하우스 농가입니다. 연일 계속된 불볕더위 속에 열기를 머금고 있는 하우스 온도는 40도를 넘어서 45도를 웃도는 그야말로 가마솥입니다. 잠깐만 일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지만 쉴 틈도 없고 온열질환 우려도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로 생육이 부진하고 최근 계속된 무더위로 잎이 말라 시들어져서 상품성이 없어진 잎을 따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더울 때 일을 해도 꽃이 상품가치가 있고 하면 저희들도 일할 맛이 나는데 지금은 상품가치가 없어요. 출하를 하려해도 유찰돼서 못쓰기 일수고 여름철 비수기에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소비 부진까지 이어져 고생을 하면서도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12,300원대로 지난 2005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내 생산액의 3% 선에 그쳤던 화훼 수입액이 최근엔 23% 이상 크게 늘어나서 시장 잠식 우려와 함께 외래 병해충 유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주에 1달러 하는 로열티 부담에다가 여름엔 소비 부진, 겨울엔 난방비 걱정.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의 여파로 화훼를 포기하고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45도 이상이 나가는데 꽃을 출하해도 유찰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꽃 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라고 하면 그냥 진진물이 날 정도. 화훼 농가들은 온오프라인 판매 병행과 체험 농장 운영 등 적극적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꽃이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서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의 화훼 농가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소비 촉진과 유통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올해 전남 지역의 닭과 오리 농가 등 41개 농가에서 2만 16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현재까지 1억 3천만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풍기와 안개 분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장비를 총동원하고 스트레스 완화제를 적게 공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무더위 쉼터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읍면동별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등 590여 곳에 폭염 저감시설을 마련하고 여천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주민센터 4곳에서는 무료로 생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자율방재단원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마무리 공사 현장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경기장 마무리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규칙적인 휴식 부여와
휴식 공간 마련, 물 제공과 온열 질환 예방 지도 감독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